불안 장애라든지 공황 발작이나 이런 그 이 불안하고 부정적 정서가 자꾸 유발되는 사람의 특징은 편도체 안정화를 하려면 우리가 생각으로 아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지 아 이 부정적 감정을 눌러야지 이걸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내가 왜 이 과자를 못 끊지? 어, 내가 왜 자꾸 무너지지? 네, 부정적 정서 유발의 습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상하면은 눈 감고 앉아서 하는 걸 먼저 떠올리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편견이에요. 명상은 알아차림의 핵심이고 알았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다 원리는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편도체 안정화가 중요한 건 이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통 알려주세요? 명상법이요? 아니면 편도체 안정화요?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명상 같은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도체 안정화를 하려면 우리가 생각으로 아,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지 아, 이 부정적 감정을 눌러야지 이걸로는 안 되고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오거든요. 심장 박동이 달라지고 내장이 달라지고 뭐 호흡이 달라져요. 그 자율신경계가 달라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자율신경계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게 호흡 명상이죠. 호흡 알아차리기. 아, 호흡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런 것. 그거 하나 있고 또 편도체 활성화랑 직결되어 있는 신체 부위들이 있어요. 턱 근육, 목, 흉쇄유돌근, 얼굴 표정근 이런 여러 부위들. 그래서 그런 걸 뇌신경계라고 하는데 뇌신경계? 크레니얼 너브 시스템이라고 뇌 밑바닥과 이런 부위, 혀 밑 근육, 뭐 주로 얼굴하고 이 목 주위죠. 그런 데가 직접 안구 근육 이런 거 직접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편안하게 혀에 힘 빼고 턱 근육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그러려면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뇌신경계 이완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또 호흡 훈련 이제 뇌신경계 이완 훈련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감각 훈련. 우리 감정을 안정시키는 건 내 몸 안에서 막 올라오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내장에서도 신호가 올라오고 심장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내부 감각을 잘 처리하도록 네. 그거를 잘못 처리하면은 별것도 아닌 신호를 부정적 감정이나 통증으로 얘가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내부에서 올라온 신호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걸 우리가 의도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우리 신경 시스템에서 해석이 되는데 그게 능동적 추론 이론이에요. 여기 배에서 올라오는 신호, 심장에서 올라오는 신호.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언제 불안감을 느끼냐면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어요. 갑자기. 네. 그럼 불안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는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아니. 심장이 불규칙해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요? 네, 그게 확실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메커니즘이 순서를 보면 이래요.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시각으로 가서 후두엽에서 우리 의식은 멧돼지다 이걸 알죠. 네. 그러면 그 동시에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요. 그건 의식이 안 떠요. 편도체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자율신경계에서 호흡, 심장, 내장, 근육들이 쫙 긴장이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근육에 힘이 가니까.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신경계. 그렇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심장 뛰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인터뷰하는 내내.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그 심장이 얘가 판단을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야 멧돼지가 나타났어. 그럼 얘가 두근거리는 한마디로 심장 박동의 패턴이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그 달라진 걸 내 대뇌 피질, 의식에서 캡처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돌아서 오는 거네요. 0.5초 걸려요. 편도체 활성화하고 몸의 변화 나타나고 몸의 변화를 대뇌가 파악하기까지 0.5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멧돼지 긴장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뛰기 시작해. 인데 맞긴 맞아요. 멧돼지가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내 뇌에서 신호를 내려보내서 심장이 두근거리 뛰죠. 근데 그때까지 내 의식은 하나도 개입을 안 해요. 개입을 못 해요. 몰라요. 즉 두려움을 못 느껴요.
근데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를 그 다음에 캐치를 해요. 내 몸의 변화를.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을 차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부 감각 신호 처리하는 그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멧돼지가 나타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면 뭐 그 정도면 오케이인데 어떤 불안 장애라든지 공황 발작이 나든 이런 그 이 불안하고 부정적 정서가 자꾸 유발되는 사람의 특징은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심장이 지 멋대로 혼자 이러고 뛰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뭘 느끼겠어요? 뇌에선 어이구 불안해. 이걸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불안감이 올라온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심장에서. 심장에서. 1. 2는 뭐냐면 내장. 내장.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신호가 올라와요. 내장은 어떤 내장 장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큰 창자, 작은 창자. 소장 내장. 네. 그다음에 횡경막과 이 호흡기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있어요. 심장, 내장, 장. 그다음에 이 소화기관이죠, 장. 그다음에 호흡기관. 얘네들이 계속 신호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저기 그 인데놀 같이 혈압약,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약이 있어요. 고혈압 환자한테 주는 약. 네. 그거는 불안장애 환자한테, 공황장애 환자라든지 광범위하게 처방이 돼요. 정신과에서. 정신과에서 심장약을 처방해줘요. 심장 천천히 뛰는 약을. 그럼 심장이 천천히 뛰니까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그거고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라는 얘기가 이거고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내부 감각 훈련이나 고유 감각 훈련이나 이게 심장 박동, 내장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을 되게 가라앉히는 그걸 제대로 처리하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 생각이 막 터지는데 머릿속에서 심장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호흡이니까 횡경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약간 지금 일단은 심장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 심장 원래 그냥 뛰는데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운동이다? 아니 호흡 먼저. 호흡 먼저? 호흡. 호흡을 통해서 심장을. 그래서 막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한테 자 심호흡하세요. 와 하면 심장이 좀 천천히 뛰거든요. 그럼 약간 분노가 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호흡 조절. 그러니까 왜 호흡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자 내장. 네. 여기 지금 감정신호 올라오는 게 내장, 호흡기관, 뭐 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번을 네? 뭘로 할까요? 1번을? 심장으로 합시다. 심장. 네. 그다음에 내장. 내장, 호흡기관. 네. 근데 사실은 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신호가 올라오긴 해요. 장에서? 네. 장에서 외로? 네. 장, 뇌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거.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있다. 엄청나게 큰 연결. 얘는 거의 감각기관이에요, 장은. 장은 감각기관이다. 아, 여기 신호를 우리 눈이 외부 정보를 갖고 뇌다 주죠. 귀가 외구에서 눈 귀처럼 이 장이 외부 환경이나 이런 그 저기 면역과 관련된 또는 그 저기 뭐야 세균과 관련된 박테리아 그걸 다 디텍트 해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약간 찝찝하고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장이 꿈틀대요. 그래서 gut feeling 어우 기분이 찝찝한데 그 장의 느낌이에요. 그걸 gut feel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이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 장만 가진 분들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 환경 역망일 수도 있고 뭐 장 내벽이 손상된 걸 수도 있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은 연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의 미생물 환경과 우울증이 관계 있을 거다 뭐 이런 연구도 많고 좀 그런 게 그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많은 신호가 올라오거든요. 지금 사실 뭐 거의 확정적이죠. 네. 뭐.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직결되죠. 예. 장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얘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장이 편안해야 돼요. 맞아요. 예. 반대로 장이 이제 불안정하면 식욕 통제 안 되고 예. 장에는 뉴런이 무려 5개나 있어요. 우리 척수 안에 등뼈 안에 척수 안에 1억개밖에 없지만 장에는 뉴런이 5개나 있다고요. 얘는 단순하게 꿈틀꿈틀해서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제2의 뇌라고 그러죠. 여기를. 어떤 사람은 심장을 제2의 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장과 심장과 호흡기 이거를 어떻게 말하자면 감정의 원천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조절할 건가 하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계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네. 우리가 의도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죠.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먹고. 내장을 뭐 소화기관 잠깐 스톱. 큰 창자 정지해보세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심장아 그만 뛰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는 자율신경계가 딱 하나 있어요. 너무 신비롭죠. 되는 자율신경계. 어디요? 자율신경계인데 우리가 의도로 마음대로 돼요. 그게 호흡 기능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 네, 호흡. 호흡은 멈춰보세요. 멈춰지잖아요. 내쉬어. 후, 되잖아요. 호흡만 우리가 의도로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호흡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명상한다 그러면 일단 뭐 자, 호흡에 집중. 맨날 호흡, 호흡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통로죠. 그래서 그런 감각 올라오는 거에 대한 훈련, 그게 내부 감각 훈련. 장, 심장, 이런 심박 알아뛰기, 심 이런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고유 감각이라고 또 다른 감각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훈련. 그게 뭐 고대 진자 운동이라든지 뭐 타이치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이제 감정 훈련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도체 안정화. 그럼 이런 것들이 네. 명상과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훈련이 된다. 예, 네, 그렇죠. 네. 움직임 명상 특히. 움직임 명상은 되게 좀 생소한데 뭔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명상하면은 눈 감고 앉아서 하는 걸 먼저 떠올리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편견이에요. 명상은 알아차림이 핵심이고 알아차림. 따라서 움직임에서 더 잘 일어나요. 뭘 알아차림이 핵심일까요? 나의 느낌 또는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지금 감각. 내부 감각이라고 하신 것들. 내부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도 좋고 그러니까 awareness라고 하거든요. 이 알아차림. awareness. 내 네. 주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움직임 명상의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명상은 사실 움직임의 요소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등 근육 척추길이 끈 움직 세워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움직임. 명상이고 호흡 명상 자체도 움직임이죠. 나의 그렇죠. 이 배의 움직임이라든지 호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게 천천히 달리기 존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천천히 존투 존투 너무 강하지 않은 존투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그 존투 트레이닝을 해서 심박수를 이 정도 젖산 역치까지 올려놓는다고 하죠. 존투 트레이닝 이걸 하면은 그 자체로 명상도 되고요. 그러니까 존투 운동이 명상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존투 운동은 상대적으로 운동 강도가 상당히 낮은 운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천천히 달리면서 내 발바닥에 땅이 닿는 느낌이나 내 호흡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내 팔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걸 다 알아차리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좋은 명상이 돼요. 그 자체가. 아, 그래서 약간 이제 저도 우울증이 있었던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약간 그런 운동들로 좀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아니면 요가 같은 거. 네, 요가도 마찬가지죠. 움직임 명상이죠. 아, 그리고 저는 교수님 그 앞에 콘텐츠 보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한 가지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아, 내가 그래서 설거지할 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되게 좋았구나. 설거지 명상도 좋아요 아주. 좋던데요? 네, 설거지는 굉장히 좋은 명상이에요. 그걸 네. 틱 나탄 스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설거지 명상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장갑을 끼지 않아요, 고무장갑을. 왜냐하면 감각을 느껴야 되니까. 습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두르지 않아요. 물이 튀어야 되니까? 아니,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도 물이 한 방울도 안 튈 거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물을 너무 세게 틀면 안 되겠죠. 적당히 물을 틀고 그릇을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물 온도는 좀 따뜻하면 좋겠죠. 손에서 그 모든 걸 느끼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해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설거지가 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치? 굉장히 깨끗하게 닦게 되고, 물 한 방울 안 튀려고 하고, 천천히 하면,
정말 몰입 잘 되고요.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것보다 설거지 명상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이거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죠. 그러니까 물이 안 튀어요. 그냥 막 이래가지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딴 데가 있어.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될 일이야. 빨리 해치우고 난 넷플릭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설거지는 일이 돼버리고 명상이 그렇죠. 안 되고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와.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고 물의 느낌, 깨끗이 씻어나가는 느낌 이런 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또 설거지 명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것도 명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먹기 명상 있잖아요. 아, 있어요? 먹기 명상 아, 몰랐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공양.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존 카바츠의 MBSR 그런 그 프로그램에도 네. 먹기 명상이 있어요.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면 건포도를 손에다 하나 놓고 냄새를 맡아요. 향을 알아차려요. 어떤 냄새지? 건포도 한 놓고 어떻게 보이지? 색깔은 어떻지? 야. 요 촉감은 어떻지? 그래서 입에를 넣어요. 아직 쉽지 않고 입속에 들어갔을 때 혀에 닿는 느낌은 어떻지? 막 이런 거를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탁 씹었을 때 그 맛이 어떻게, 그렇죠. 냄새는 어떻지? 이러면서 건포대 하나를 갖고 한 10분 이상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먹기 명상이에요. 똑같은 걸 식사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일상에 할 수 있는 거네요.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명상이에요. 아, 해야 되는 거다? 예, 그 저기 명상의 고수들, 대종고, 대선사라는 분, 화두선을 만든 분, 그분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진울 선사, 진울 스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게 다 행주좌화를 강조했거든요. 행주좌화. 네. 돌아다니거나 주,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 너는 명상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진짜 명상이에요. 그래서 대종고 같은 분도 저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문 닫고 혼자 앉아서 명상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 그건 초보자나 하는 거다.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상은 저잣거리에 나가서 시끄러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가 명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명상이다. 그런 거예요. 원래 명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초보자가 하는 명상의 아주 뭐라 그럴까 극히 어찌 보면 예외적인 한 형태에 불과해요. 그래서 보편적인 형태가 움직임 명상이에요. 교수님 그 명상 엄청 많이 수련하셨잖아요. 좋아서 많이 했죠. 혹시 어떤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어떤 걸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걸 막 배우고 수련하고 이것저것 하셨잖아요. 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가르치는 작업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르치는 작업도 하죠. 예. 이런 것들은 어디서 처음에 배우신 거예요? 처음에 배운 거는 저도 궁금했어요. 이제 그 일단 책을 보면서 반야심경 이런 거에 반야심경 고등학교 때 이제 하다가 고등학생 때요? 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외삼촌 댁이 태안에 있었는데 그 태안 뒷산이에 그 신라시대부터 있던 암자가 있어요. 절. 그 절이 있고 거기에 이게 한 50m, 100m 떨어진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집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죠. 네. 거기 혼자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잡다한 명상책을 보면서 보기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네. 혼자서 그냥? 네, 거기 가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 아니었네요. 글쎄, 왠지 장자 읽고 뭐 이러면서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돛 닦는다 뭐 이런 거에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럼 이제 거기 그 암자 좀 걸어 나오면 한 너럭바위라고 하죠. 이만한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 쫙 앉아 있으면 해지는 게 보이고. 그래서 자연과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거기 암자니까 스님도 계시고 또 어떤 때는 스님이 왔다가 돌아다니는 스님이 죠 왔다가 가면서도 그럼 뭐 참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이런데 뭐 이렇게 절 같은데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지만 절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대웅전 이런 데 그냥 앉아서 겨자 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 나중에는 이제 쿤달리니 요가도 배우고
뭐 출가 학교도 가서 한국 명상도 배우자 하고 또 많이 한 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명상 센터라든지 미국에 가고 일본 교토의 묘신지도 있고 또 절 이름이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도 명상 프로그램이 많아요. 거기는 주로 이제 그 소토센이라고 하죠. 좌선, 좌센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경행이라 킨힌 걷기 명상 일반적 걷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걷기 명상도 배우고 그러니까 잡다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우고 수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오래 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MLI라고 미국에 MLI 네, Mind Life Institute에서 네, 거기에서 정말 명상 수십 년씩 한 각 분야에 뇌과학 분야나 여기저기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요. 그러면 한 8, 90명의 학자들 전 세계 3, 40개국에서 주로 미국에서 많이 오지만 명상을 하는 저기 8, 90명의 교수들과 한 40명의 박사과정이나 포닥 학생 연구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백몇십 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공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요가하고 가운데에서는 자기네들이 명상 연구에 대한 거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루는 온종일 침묵 무건수행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많이 또 배우고 서로 얘기하고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스쿨을 다닌 게 아니라 쿤달리니는 뭐 쿤달리니 유니버시티에서 출가학교 이런 거는 조계종 출가학교 이런 거는 짧게 다녔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 뭘 하나를 배운 게 아니라 잡다하게 많이 예,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여기저기 돌아도 다니고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명상 덕후. 예,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옛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제 유학 가고 연대 교수로 와서는 좀 명상을 그렇게 많이 못 하다가 이제 최근 다시 몇 년 7, 8년 전 정도부터 아 이걸 내가 취미로만 하는 명상을 아예 연구 주제로 삼고 뇌과학 연구 하는 사람들 명상 연구 많이 하니까 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학교에서요? 네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내면 소통 책까지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미였던 명상을 이걸 그냥 이렇게 제 일과 결합시켜버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었네요. 글쎄요, 이게 돌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가 자기 하는 연구에 명상을 결합시켜?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 내면 소통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내면 소통. 네, 나와 나의 소통.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런 생각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제 다른 연구도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약간 지금 제가 직감하기로는 한 10년 안에 약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명상이라는 게 엄청 좀 메인 주제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운동은 이제 들어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운동을 해야 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이런 생각. 그거 거의 50년? 길게 잡아요, 50년. 50년 긴데요? 네. 50년 정도,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네. 길거리에 운동화 신고 뛰어가잖아요. 그럼 운동선수였어요. 그렇죠. 일반인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운동화 신고 밖에 뛰어다니면 그냥 누가 운동하나 보다 하는 거죠. 여기 한강공원인데 지금 다 운동하고 있어요. 네, 다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아 나는 뜻한 바 있어서 운동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운동이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명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몸 운동처럼 마음 운동인 거죠. 전 궁금한 게 아기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명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 커갈까에 대한 게 너무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자녀분 있으시죠? 네? 자녀분 있죠. 있으시죠? 있죠. 네, 네. 근데 명상을 하자고 아빠랑 명상 해볼래? 그랬을 때 그래 하지 뭐라고 애들이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딱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언제 명상을 좀 해달라고 딱 하냐면 애들 대학 입시 때 면접 시험을 봐야 돼. 며칠 뒤에. 그러니까 너무 긴장된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명상을 좀 해달라. 나 면접 시험 준비하게.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자 너를 침착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존중 명상을 가르쳐줬죠. 저희 면접관들을 가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럼 좋을 거다. 뭐 이런 그때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니까 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안 하죠. 동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 하시는데. 언제가 때가 있겠죠. 오케이. 뭐 사실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명상이나 이런 훈련적인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얘들은 사실 제가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교수님 채널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아 진짜 부지런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네. 책 원고를 다 끝내서 출판사에 다 보내놓고 완전히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을 유튜브로 올리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와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편도체 안정화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나를 좀 사랑하고 존중하는 걸 또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내가 왜 이 과자를 못 끊지? 내가 왜 자꾸 무너지지? 이러신 분들은 어쩌면 문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또는 그런 것들에 있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에 뭔가 이제 어떤 회로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좀 운동이 필요하다. 네, 부정적 정서 유발의 습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제가 잘 안 되죠.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근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각자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지만 키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면 소통이라는 책도 여기 제가 이미지 띄워놓을 텐데 사실 이게 대중서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대중서 아니죠.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좀 괜찮은데 앞쪽 시작부터 저는 약간 그 고등학교 때 특히 대학교 초반까지 약간 인문학 책들 많이 읽었는데 이게 되게 철학이나 아니면 약간 사회적인 무언가들을 되게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내면 소통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를 네. 커뮤니케이션 학 안에 만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팔릴 것 같은 두꺼운 책을 내준 출판사한테 고마워서 이제 이걸 이 책을 내주면 좀 쉬운 책을 다음 책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아마 또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쉬운 책, 쉽게 잘 읽히는 책. 진짜 명작입니다. 이 책이. 감사합니다. 이 책이 진짜 명작이고 한 번 안 읽힐 거예요. 한 번에 수식 읽히는 책은 아니고 계속 그 부분들을 좀 곱씹으면서 봐야 되는 책인데 네, 좀 두고두고 찾아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면 진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고 진짜 마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이어트 관련해서 약간 뭔가 새로운 관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으니까 꼭 사서 언젠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한테 좀 보면서 좀 경이로웠던 느낌인데 너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업을 해올 때 사실 좀 제가 약간 이렇게 엄청나게 같은 주파수에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전문가 국내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하는 그 책에 적은 문구 하나하나 또는 강의 사실 말씀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부터 또 이 일 와중에 내가 보았던 것들이 너무 공명이 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네. 지난번에 올드에 강의하실 때 그 반야심경 띄우셨잖아요. 네. 저 그거 보고 눈물 나는 거예요. 막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몸의 주파수를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서 같이 공명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교수님을 만난 게 진짜 행운이라 느끼고 또 지훈님한테 감사해야겠죠? 그러네요. 네, 지훈 배우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어쨌든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냥 궁금한 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개인으로서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 연구자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시고 또는 무엇을 좀 이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없고 그냥 이 안타까운 마음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사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다
더 훨씬 건강하고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잘못된 편견,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잘못 주입받은 어떤 생각들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에 나갈지 제가 진짜 감이 안 오는데, 네. 이 긴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네, 지금 아까 꽤 오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졌어요. 지금 거의 5시간 넘어서, 5시간 넘게, 네. 지금 이 차 안에 앉아서 5시간 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녁이 좀 어두워졌어요. 예,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먹는 얘기도 많이 해서 지금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저랑 최겸님은 지금 이제 맛있는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마무리? 예. 저희는 건강하게 기분 좋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니죠. 네. 근데 뭐 너무 거룩하고 무겁게 하는 것보다, 네. 여러분 늘 즐겁고 행복하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웃어요? 이것도 아닌가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최고다. 예. 네. 와, 최고다. 네. 이런 또 클로징은 처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기 방향이 아주 좋으니까 최겸님의 다이어트 과학, 다이어트 사이언티스트 이 프로그램을 계속, 네. 잘 우리가 키워나가고 함께 키워나가고 피드백도 잘 주시고 해서 좋은 문화를, 먹는 거에 관한 좋은 문화를 좀, 네. 우리가 잘 퍼뜨렸으면 합니다. 교수님 그동안 연구해 오시느라 그리고 책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저도 한 명의 그 독자로서, 그냥 배우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엄청난 일 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동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길 버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또는 보시는 분들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이 되어가고 있는 최혜겸, 그리고 김주한입니다. 네, 주한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다음, 네.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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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엄청 오래 했네. 밥 먹으러 갑시다.